화살을 쏘라보인다. 멈추시게! 천중도련님은 신기, 이상하게 빛이 나. 너 엄마 말 기억하지? 네가 뭔가 본다는 거, 사람들이 앞날이 보인다는 거, 그건 신명이 주신 축복이지만 사람이 알면 저주가 되는 거야. 네 능력을 절대 누구에게도 드러내서는 안 돼. 생각 가는 대감이여! 용한 것이 네 어미가 아니라 너였던? 나를 아직도 기억할까? 난 지난 5년간 연미자 언더에서널 기다렸다. 홍련아! 감히 옹주자가의 몸에 손을 대다니! 반딧불이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걸 보니 정말 나의 봉련이가 맞구나.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서 교지를 쓰십시오. 강화에서 네가 할 일에 우리 가문의 성태가 달렸다. 그리고 최경은 결국 제거해야겠지요. 장동 빈문에서 너와 옹주의 혼인을 요구하고 있다. 내 안에 폭약을 실어 안양으로 보내려한 경감 최경을 축포하라. 아버님! 그분이 오시면 제대로 다시 신문이 이루어져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홍주 자각께서 저자의 말을 뒷받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감 최경과 그 군사들이 좋은 선에 폭약을 실은 것으로 압니다. 천주와, 몸을 낮추고 숨어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네 목숨이 부지된다. 약속을 해주시오. 최천죽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 만약 우리 집안을 배신하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옹주의 생모도 최천중도 무사치 못할 것이오. 악한 자들의 운명을 읽어 반드시 그들이 한 짓을 제 아버지의 죽음을 대답할 것입니다. 최천중을 꼭 찾아내라. 내 살아생전에 두 번째 강화도령을 찾는 복이 있겠는가? 설마 다음 왕제를 찾겠다는 겁니까? 왕이 병든 시기니 장차 온갖 종친들이 주제를 모르고 날뛸 것이다. 야, 오늘 아주 빨리게 내주는 구라비야. 사람들은 뭐? 참으로 범상치 않은 상이야.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점쟁이를 찾아와 가짜 사주를 대는 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홍성군 저 양반, 아니 언젠가부터인가 저렇게 팍 찌그러졌더라고. 진짜 왕제는 저 소녀야. 월성로 기방에서 심부름하던 아이인데 이름도 주소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봉련이가 왜 날 속였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네가 잊지를 못하고 그 여인을 찾아간다면 그 여인은 널 죽였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할 것이야. 내가 최천중이면 내 손에 죽을 거고 뭘 택하겠어? 도련님, 상대가 적어도 사람인지 자신 때문에 짐승으로 떨어진 놈인지 확인을 하고 잡았어야지. 그대가 그때 왜 그런지 알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서 자기 인생이나 살아. 네가 잊지를 못하고 그 여인을 찾아간다면 널 죽였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할 것이야. 왜 파리만 날리는가 싶었더니 다 여기 와 있었네. 아, 좀 비켜보시오. 예? 여봐, 여봐. 저, 아, 왜들 이러십니까? 아이고, 왜 이런 난리 났네. 어? 뭐 청나라에서 피난 들어왔어? 아,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좀 본다고 뭐가 좀 바뀌나? 아이, 적도사님, 이 뭐 하는 거요? 지금 영업 방해하는 거요, 뭐요? 우리 도사님이 목숨 구해주지 않았어! 그렇지. 고마웠지. 아이, 콱! 어디서 비리비리한 놈이 깔짝질이야, 이씨. 야. 됐어. 적당히. 네, 형님. 적당히 하겠습니다. 어, 적당히요? 어? 좀 하라니까! 야! 너 내 동생한테 손 대지 마, 이 꼴통 독사 놈아! 나 형님 왜 그러시오? 왜? 왜 그러는데? 나한테 이런 여자는 갑자기 처음이야. 어? 갑자기 이렇게 반한다고? 반했어? 반했어? 에이. 반했어. 얼굴 빨개졌어. 우리 새색시 뺨치게 발그레 하시오. 조용해, 닥쳐들! 다음엔 가만 안 둬? 가자. 적당히 적당히. 아, 왜 반대쪽도 말합니까? 어디가? 네, 뒷간에 방금 갔다 왔잖아. 볼 일이 있어서. 집에 눈 뜨자마자 방에 갔더니 하루 종일 손님들 사주만 봤어. 여긴 감옥이야. 맞소. 여긴 감옥이요. 밤낮으로 돈이 술술 들어오는 돈 감옥. 나는 그대와 함께라면 여기 평생 갇혀 있어도 좋소. 이런 미친. 아, 그러지 말고 도사님. 도사님 저기 봐봐. 지금 줄 서 있는 거 봐봐요. 여기도 봐봐.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다섯 시즌이나 기다렸다니까. 딱 저기까지만. 호. 자, 여러분들 아쉽게 됐습니다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우리까지만 왔어요.
이번 과시에는 붙게 쏘일까? 과거에는 몇 년째 도전 중이요? 뭐 이번으로 10년째긴 한데 근데 그간 내가 운이 나빠서 그랬어. 운이 나빴더라. 그래서 운 나쁜 본인만 잘 되자고 어린 동생을 기방에 내보내고 술 팔고 웃음 판 그 돈으로 시험 공부를 하시는가? 제가 기방에 나가는 걸 어찌 하셨습니까? 옷은 허름하고 낯빛은 근심을 어두운데 머리에선 분내가 나니까 지난밤 기방에서 술 따르고 아침에 옷만 갈아입고 온 거겠지. 맞소? 예, 맞습니다. 어머니도 병이 깊으십니다. 어이, 점쟁이 아무라. 난 열심히 했소. 정말 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도 계속 떨어졌다. 아니, 내가 다른 데서 점을 보니까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계속 떨어진 거랍디다. 하지만 이제 대운이 바뀐다고 하니 어떻게 이번에는 붙겠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생년월일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어머니께 다시 여쭤보시오. 그리고 합격 여부는 말 못하겠소. 뭐? 그러니 당연히 돈은 안 받겠고 다섯 시즌이나 기다리고 대답을 못 들은 데 대한 내 성의 표시오. 내 복채의 다섯 배는 되는 돈이니 받고 가주시오. 미안하오. 너무하시네. 뭐?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아까 남매 말이요. 왜 그냥 보낸 거요? 그 사람 사주는 엄동설한의 촛불로 태어난 격이지. 명리학에선 극설교가라 해. 힘을 모두 뺏긴 극신약한 명주야. 극설교가 한겨울의 촛불이다. 자칫하면 꺼진다. 부모복도 있고 본인은 제 잘난 모습 살지만 춥고 젖은 땅 위에 촛불이니 한계가 있어. 게으르고 주색 잡기나 하는 것만은 한량이지. 다만 이상한 건 지난 10년간 그래도 이 사람의 불을 키워주는 좋은 운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야. 왜? 운이 좋다니? 운이 안 좋아서 시험에 계속 떨어졌다는데. 그러니 이상하지. 아, 그래서 사주를 안 봐셨구나. 왈패들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놈이 어떤 놈인지 아나? 모르지. 가장 약하고 실력 없는 놈. 자신의 약함에 불안해 칼을 품고 다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정신없이 휘두르지. 그래서 몇 주 먹이면 끝날 싸움도 살인사건으로 만들어버리지. 이 자가 바로 그런 사주야. 너무 약해서 오히려 극단적인 짓을 벌이는 자. 피하는 게 상책이지. 그래서 그 자가 이번에 시험에 붙는다는 거요? 안 붙는다는 거요? 알 게 뭐야? 난 복채 안 받았어. 아,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봐봐. 뭐 어려운 거라고 그거, 응? 아, 아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날이 참 좋지 뭡니까? 해서 정경 부인들께 급작스레 기별을 드려봤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리 참석하셨네요. 가민이시라고 저희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와야죠. 마님, 화려 옹주자가 드십니다. 뭐? 옹주? 옹주자. 옹주가? 옹주자가?
내가 옹주자답게 기별을 드렸었나. 어찌 행차십니까? 내 못 올 것이 맞는가? 그것이 아니오라. 정경 부인들께서 모이신다 하여 내 인사를 나누고자 왔네. 참으로 고우십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예. 어머님을 일찍 여의셨다 하더니 과연 사가에서 법도를 배운 바가 없으셨겠지요. 예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기생 출신 주제에 웅재 출생을 비꼬고 있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지. 근데 가. 앉으세요, 쟤. 내가 여인들의 법도는 잘 모르지만 여인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좋아합니다. 자네 혹시 못생긴 기녀의 사랑 이야기 들어봤는가? 예? 젊고 잘생긴 선비를 짝사랑하는 못생기고 촌스런 기생아이가 하나 있었네. 그 소녀는 어렵게 물레방앗간으로 선비를 불러내는 데 성공했지. 부르님? 부르님! 하지만 매정하게 차이고 말았어. 그 뒤로 어찌나 매달리고 또 매달렸는지 그 아이의 별명이 바지가랑이가 되었다지 뭔가. 그래서 그 기생 동무들과 손님들이 그 아이를 바지가랑이, 못생긴 바지가랑이 하며 놀려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네. 아니 대체 그 못생긴 새끼 기생이 누구랍니까? 누구요? 누구예요? 네? 그것이.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내 집 어디야? 밖에 누구 없느냐? 하신 겁니까? 내 별명이 바짓가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제 아무도 없는데 혹시 옹주에게 신묘한 연기가 있어 남의 속을 꿰뚫어본다는 하옥대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까? 자네 말대로 내 어미가 법도를 가르친 바 없으나 기특한 재주를 물려주었지. 그때의 그 젊은 선비는 이제 사원부 관원이 되었네. 자네가 그때 그 바짓가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고 말이야. 연설을 썼군. 설레는 근데 이 사실을 하옥대감께서 아시면 어찌 될까? 내 능력으로 자네에게 수상한 걸 볼 때마다 대감에게 달려가 구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제 본색이 나오시는군. 뭘 원하십니까? 재물? 남자? 내 목숨? 자네 목숨을 가져다가 내가 뭐 했으려고.
나는 그저 방한하면 되네. 기방 월성루에 방한아. 뭐요? 아씨 아씨. 아니 제가 얻어온 정보는 딱 하나였잖아요. 나비 근래에 사원부 간원들 단합 모임에 술을 보냈다더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월성루에 방을 얻어내셨더라? 아이고야. 그 사원부 간원 중 한 명의 얼굴이 나압에게서 보였거든. 에? 역시 신통하셔. 근데 그 월성루 방에선 대체 뭘 하시려고요? 그 아이를 찾아야지. 그 아이가 내 무기가 되어줄 거다. 아이고, 이놈의 눈이 언제 그칠려나. 어딜 가는데? 아, 우리 도사님 겨울 가기 전에 약 한 첩 지어 먹이려 그러지. 왜? 약 먹여서 기운 내게 하고 밤낮을 일시키려고? 아, 이게 뭐 낯을 차고만 하는 일인가? 계시오! 약을 지으러 오셨습니까? 그렇소. 뭘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안 지나가고. 조인자야! 저기 뭐야? 가성비 들어오세요. 좋은 걸로 좀 줘봐요. 비싼 10전 대보탕을 예를 준다고? 자세가 꼿꼿하고 품위가 있으니 제대로 변 반가이 딸이야. 약재를 썰던 그 손목에 뼈만 남고 칼에 힘이 없으니 몇 끼를 굶은 가난한 집안이. 뭐? 이 돈으로 집안 양식에 보태가라. 자존심 때문에 사양 말고. 양반? 언니! 아, 그 왜 쓸데없이 혼자 선행을 베풀고 난리래?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말이야. 내가 선행을 베푼 것 같아? 아까 그 아이 말이야. 보통 관상이 아니야. 평범하다고. 뭐? 왕비라도 될 간상이요? 지구의 왕비가 될지 천하의 악녀가 될지 두고 봐야지. 아이고 아무리 도사님이라도 어? 그 10존 대보탕이란 그 돈은 날린 거요. 어? 에휴 아까워. 뭐 나도 손목이 얇어. 봐봐. 과인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니 장차 왕실과 사직에 누가 될까 저스럽소. 부사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남을까 하니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소. 전하의 연치 아직 젊으십니다. 상왕이라뇨 당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거두시지요. 과인의 마음은 확고하오. 하니 그대들은 즉시 덕이 높고 영민한 종친을 물색해 부사를 잇도록 왕실을 보필하시오.
주사, 어찌 내게 의논도 없이 상참해서 후사를 논했습니까?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하던 일이 아닙니까? 빨리 후사를 찾지 못한다면 저는 종묘사직 앞에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요. 혜선의 주상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경원군 이하전입니다. 소신 이하전, 전하께 문호 올립니다. 이제 후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 하전이가 장차 주상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테니까요. 멈추어라. 멈추랍신다. 오래간만입니다, 대가. 그러게요. 지난번 옹주가 주관하는 모임에 안이 나오셨던데. 아, 실은 그날 그 둘째 아이가 곧불에 걸린 데다가 제가 이 도포를 전당 잡혀 입고 갈 옷이 있어야지요. 아이 약값이나 대비께 빌릴까 해서. 대비께 돈을 빌리는 종친이라. 장서방. 예, 나으리. 가자. 멈추어라. 나 죽어라. 김대감이십니까? 이 물에 나인 놈이 대감의 종놈이었습니까? 이놈의 죄는 내가 물을 테니 노여움을 풀게. 그 전에 여기 종현께 사죄를 시키시지요. 용서하십시오, 나으리. 여기는 이씨의 조선입니다. 니놈은 한시도 그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예, 나리. 아이고, 저 미안합니다, 대감. 저희는 가볼 터이니 어서 가십시오. 자, 자, 가세요. 인사드려라. 제 호위무사인 연치성입니다. 서얼이긴 하지만 전 함경부사의 자제지요. 이 얼굴은 여인보다 고운데 대단한 무공을 지녔습니다. 힘이 대단하더구만. 나가보거라. 좀 전에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통쾌합니다, 대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 그들은 자극해서는 안 되는 맹수와도 같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유념치 마십시오. 그보다 최근에 대비 마마께서 점쟁이든 무당이든 백성들 사이 이름 높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실망입니다. 대비 마마 또한 점이나 믿는 아녀자셨나 봅니다. 아니지. 백성들은 정치에 있어 진실보다는
꿈 같은 신하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 생각나는 인물이 있기는 한데. 대비마마, 찾으시던 자유입니다. 자네가 최무명이라고? 예, 대비마마. 오늘 일을 밖으로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네. 예, 마마. 이들은 분명 왕족의 사주다. 조정은 지금 뭘 찾고 있는 건가? 어떠하냐? 한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술과 여자로 인해서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누구의 사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을 삼가하시게. 대비마마의 안전이야. 네, 분명히 일렀다. 여기 일을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그만 물러가거라. 예, 마마.
뭐 좀 묻겠습니다. 예? 기니 해야 할 말이 있다 해서 왔으마. 흥성군 이하응 나리의 정을 받지 않소. 니시오. 고목물 돕는 사례금이요. 공무? 흥성군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의 사주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보시오. 비록 점쟁이나 내가 보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이요. 함부로 남의 인생 발설하지 않소. 이만 가보겠소. 감히 형조의 명을 거부하는 것인가? 정녕 형조의 공무로 흥성군을 뒷조사하는 거라면 형조에 있는 그쪽 상사에게 직접 날 찾아오라 하시오. 그 정도 성이면 내 말해 줄 수도 있으니. 저는 문현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문현님께 전달할 테니 제게 아가씨의 사연을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전 점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 좋아질 테니까요. 그게 무슨... 이번엔 어떤 분이 오라비를 과거 시험에 꼭 붙여준다고 했거든요. 과거 시험을 붙여준다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어머니가 뒷수발로 너무 고생을 하셔서 병이 나셨어요. 초가집마저 넘어갔고요. 그랬더니 오라버니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운이 안 좋았대요. 공부 아무리 해도 운 나쁘니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어느 대감댁에 보내기로 하고 목돈을 먼저 받아 높은 분께 드렸답니다. 장동 김문의 어른에게요. 장동 김문에게 가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달란다고 줄까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돈을 받아내서 바로 도망가세요. 도망이라뇨? 그것이... 전 괜찮습니다. 예전부터 약방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오라버니가 시험에부터 관리가 되면 끌어쓴 돈은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도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꼭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홀로 절벽 앞에서 비틀거리는 그런 외롭고 위험한 순간들이 올 겁니다. 저는 한때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허나 누군가는 아가씨의 손을 잡아주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명하신 일은 어찌 되셨소? 다음번 강화도량을 찾는 그 일 말씀입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중진 아이들 중에는요.
그렇겠지. 또다시 그런 아이가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 제가 근래에 꿈을 꾼 것이 있어. 대감께 확인하고픈 것이 있습니다. 뭔가? 꿈에서 강하의 최가 천중을 봤습니다. 최천중이 어둠 속에서 저를 원망하더니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설마 그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못 듣고 잊은 게 벌써 3년이네. 알겠습니다. 믿어보지요. 허나 저와의 약조는 잊으시면 아니됩니다. 우리 김문을 위해 최경을 고발해주는 대신 최천중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 말이신가? 걱정 마시게 죽이지 않았어. 허나 옹주는 최천중이 살아있다면 걱정을 해야 할게요. 오히려 그자가 옹주를 죽이고 싶어 할 테니. 내가 최천중이면 내 손에 죽을 거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 인생이나 살아. 내 거는? 넌 이따가 먹어. 내 거! 도사님! 아침 드세요! 아침 드세요. 해주세요. 자, 여기. 국물 한번 넣으세요. 자, 도사님. 그 도사님 시키신 대로 그 10년째 과거에 떨어지는 오라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응? 그 바닥에 뻔한 부모 등골 빼먹는 수험생이더라고. 그 과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사는 골목이 있어. 성균관 유생이 사는 반촌 근처에. 거기서 달방을 얻어서 지내는 거지. 어머니와 누이가 벌어온 돈으로. 매일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공부하다 지친다고 다른 수험생들과 어울려 도박장도 가고. 밤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 같이 술 마시고 그렇게 같은 수험생들끼리 친목 도모도 하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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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처음에는 괜찮았지. 첫 시험이니까 뭐 다음에는 붙겠지 하고. 그렇게 세 번, 네 번 계속 떨어지면서 같이 놀던 수험생들 다 사라지고 초가집마저 팔아 갈 곳이 없고 아버지가 짓던 농사라도 짓고 싶어서 땅을 전부 팔아 자기 뒷바라지를 했으니 소장농이 될 수밖에. 뭐 그건 또 죽어도 싫겠지. 응? 그렇게 10년이 지나간 어머니, 거야. 어디 가세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오라버니!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운타령을 한 거였군.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운이 나빴다. 내 탓이 아니라 운명 탓이다. 그래야 자신의 한심함을 그나마 견딜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이번에는 장동 김문한테 상납을 했으니까 진짜 붙지 않을까. 아, 우리한테만 좀 얘기해. 우리 동업자잖아, 동업자.
얘기해봐요. 거기 계셔? 네, 누구세요? 저놈도 양반 되긴 글렀네요. 아침 드셔, 사이비 점쟁이? 어? 아, 저 그... 간만이요? 아, 저... 저 곱게 가시오. 아니... 내가 아무리 이거 생각해봐도 열이 받아서 말이야. 아, 내 10년 동안 운이 나빠 온갖 고생을 하고 서러움을 겪었는데 아니 점쟁이까지 날 무시하지 않나? 응? 어? 아니, 요번에 붙으면 두고 봅시다. 어? 어지간히 사주팔자에 목을 매는 모양인데 정말 결과를 알려줘? 뭐? 뭘 이제 와서? 네 불쌍한 누이와 어떤 동정심 많은 여자를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니 잘 들어. 해봐. 넌 떨어져. 뇌물도 소용없어. 반드시 낙방이야. 뭐? 가서 장동김문에게 준 돈이나 돌려받아. 그게 그나마 네 누이와 어머니가 살 길이니까. 어이 사비 점쟁이, 너. 너 내가 이번에 붙기만 하면은 너! 너 그때 나한테 진짜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뭘 봐? 구경 났어? 그때 보자고. 어우, 그치? 저 우리 자식 같지? 어우, 저... 정남께서 특진의 기념으로 형조 관원들에게 턱을 내시는데 제가 끼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내 이번 공을 세우는데 포천과 자네의 도움이 컸네. 자네도 내겐 소중한 동료네. 감사합니다, 정남나.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정남 나오지. 알았어. 저놈은 최천중을 찾으러 온 것이다. 최천중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 니놈이 내게 저지르고 부적이라도 쓴 거지, 그렇지? 내가 왜? 계속 불운을 탓하더니 이제 내 탓이냐? 시끄러! 이게 다 너 때문이니까 빨리 부적을 쓰든 뭐든 하라고! 소용없어. 너는 앞으로 20년간 흉운이 계속될 것이니. 뭐? 도사님! 미친놈 머리에 불을 붙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내 나이 55살. 그만 취소해! 그래, 취소 됐냐? 근데 취소를 하든 말든 그게 네 운명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잘 들어. 지난 10년간 넌 운이 나쁘긴커녕 기운이었어. 무의도 식하는데도 굶지 않고 돈 넉넉히 쓰며 즐겁게 지냈지. 네 그 무거운 인생을 누이와 어머니에게 기댄 채 네 인생 좋은 시기를 넌 그렇게 써버린 거야.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그럴 일 없다고. 앞으로 20년 네가 기운을 어떻게 살았는지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기륜에 선하게 최선을 다한 자는 흉운에 버틸 거고 너처럼 낭비한 자는 네가 그토록 믿는 운명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저렇게 보내도 돼? 아니 기방 가서 객만 칠 거 아니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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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오늘은 파리만 날리네. 아 아씨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나 혼자 두고. 아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이거 송아라는 아씨가 주고 가셨어요. 전에 잡은 손이 찼습니다. 잔대뿌리를 고아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같이요. 조만간 병고가 있을 텐데 뭐라고 둘러대든 어서 몸을 피하라고 해야 돼. 네? 어, 아니다. 뭐지? 내가 왜... 왜 그러세요? 다나, 내 잠시 어디 좀 다녀오마. 걱정하지 말아라. 아씨! 아씨! 아, 진짜... 아, 아주 이거 박살을 내놨네, 진짜! 아, 이게 얼마짜린데?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슨 오랩이란 자가 송아를 아주 죽일 듯이 끌고 왔다니까요. 아 진짜 미친놈이야 진짜. 아, 저 송아의 집이 어딥니까? 오늘 죽는 자는 나였던가? 얼마나 기다려야 그
구겨멍이 크게 들어서 아플 겁니다. 여긴 어디요? 내가 신세지는 주마. 송아는? 송아와 모친은 홍주덕에 무사하오. 오늘 그 송지이란 자가 내게 왔었거든. 그래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짐작했고. 그 자가 도련님을 찾아가다니. 왜요? 내가 그 자의 불길한 운명을 맞췄거든. 왜? 실망했나? 내가 점쟁이라서? 하긴 옹주자께서 이런 역적 집안의 비천한 점쟁이 따위와 말을 섞어주는 것만도 영광이지. 이리로. 뭐? 왜? 날 좀 부축해 보시오. 다리가 다친 것도 아니고 혼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망했냐고. 그래, 엄청나게 실망했어. 우린 친구였고 한때는 저 혼자였어. 강화에서 그쪽은 명문가 도령이었고 난 약촌학회 남부당의 딸이었지. 그래도 그쪽은 단 한 번도 날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 자신은 그래놓고 나한테 뭐? 그것이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따위 말을 믿을 성 싶소? 양아드님은 그런 아버님의 안사람을 너무 업수히 여긴다고요. 왜 이러는 거야? 투자하는 거지요. 그 채도사란 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장동김문을 전한 이 조선에서 아들 지키겠다고 나설 수 있을 것 같소? 그럼 지금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임금께 그 유족소 아이들 얘기를 올려주지. 흥성군 쪽은 어찌 됐느냐? 채도사란 자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면 뭘 바라십니까? 누굴 좀 데려오라고.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가? 이것은? 도정국 말이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더. 그 사주의 아들에 대해 묻는 것이다. 내가 술잔을 뒤집어 그 잔을 죽여라. 자네, 세상이 부르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명심하게. 그게 운명이란 것일세. 잊어버렸나 가슴 아픈